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병은 목이 길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는 기린과 타조와 같은 다른 긴 목을 가진 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넓은 병에 담긴 무언가를 유리잔에 따라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물이 넓은 표면에 달라붙어 주위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공기와 액체가 표면을 따라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물리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 현상을 코안다 효과라고 해요. 이 효과로 인해 액체 분자가 병의 표면으로 끌리기 때문에 액체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표면 장력인데 이는 액체 분자가 공기보다 서로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물이 원하는 곳으로 흐르지 않고 서로 뭉쳐서 표면 아래로 함께 흐르게 됩니다. 목이 좁으면 액체가 퍼질 수 있는 표면이 작아지니까 병에 따르고 마시기가 더 쉬워져요. 또 다른 이유는 실용성입니다. 목이 작을수록 병을 만드는 데 더 적은 재료가 필요하고 병을 막을 뚜껑도 더 작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물병의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 목 부분이 음료를 데우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이에요. 목이 없는 물병은 액체가 들어있는 가운데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손에서 나오는 온기가 음료 내부를 빠르게 데워버릴 거예요. 목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목 부분을 잡고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보온병에 전달되는 열의 양이 최소화돼서 음료가 더 오래 차갑게 유지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한다면 가끔씩 물병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 물만 사용하더라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건 물 때문이 아니라 물 속의 미생물 때문입니다. 병에 담긴 물을 마시면 침과 땀의 입자가 그 안에 남아 있어요. 이러한 박테리아가 물병에 쌓이기 시작해 냄새를 유발하죠.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선택했다면 박테리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세척하세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말려서 다시 사용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지만 대부분 일회용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액체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침출이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면 마모로 인해 병 내부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흠집이 생겨 박테리아가 더 많이 번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동안 사용할 물병이 필요하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병을 구입하세요. 하지만 매일 세척하는 걸 잊지 마세요. 청바지는 1873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이콥 데이비스와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발명했어요. 데이비스는 이불과 텐트를 제작하는 재단사였고 스트라우스는 무엇보다도 천을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최초의 청바지는 데이비스가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에서 구입한 데님 원단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디자인 특허를 받았는데 파란색은 인디고 염료로 염색한 데님의 표준 색상이었습니다. 파란색은 청바지의 원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종종 따라하는 전통이에요. 청바지에는 또한 금속 리벳이 있는데 처음부터 존재해왔어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부위인 지퍼와 주머니에 구리 리벳을 추가해 청바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청바지 특유의 전통으로 장식적인 목적이 더 강하죠. 청바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주머니입니다.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년 전 많은 카우보이들이 청바지를 입던 시절에는 회중시계를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또한 당시 청바지에는 시계주머니인 작은 주머니와 앞쪽에 큰 주머니 2개, 뒷면에 주머니 1개 등 총 4개의 주머니만 있었습니다. 많은 지퍼에는 YKK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요시다 제조 주식회사로 번역할 수 있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이 일본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퍼 제조업체예요. 생산하는 모든 지퍼에 이니셜을 붙이죠. 이는 전 세계 지퍼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퍼보다 이 회사의 지퍼를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청바지뿐만 아니라 경찰관 제복도 파란색입니다. 최초의 공식 경찰관은 19세기 런던에서 등장했어요. 군인들이 이미 착용하고 있던 빨간색, 흰색 제복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파란색 제복을 입게 됐죠.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에서 경찰 제복이 채택됐고 경찰도 그 패턴을 따랐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고 사물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색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파란색 제복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어두운 소재라 얼룩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작은 흰색 골프공에는 보조개가 있습니다. 이 보조개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골퍼들은 매끄러운 공을 가지고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에 구멍이 뚫리고 손상됨과 동시에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공기 역학 때문입니다. 이 홈들은 공의 주위에 공기가 더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채택돼 공의 사방에 보조개가 생겨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 됐어요. 때때로 새들은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때 며칠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들이 도중에 어떻게 잠을 자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새들은 뇌의 절반은 작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잠을 자는 반수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처럼요. 그런 다음 반대로 전환해서 나머지 절반이 잠을 자죠. 다른 새들은 하루 종일 짧은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낮잠은 약 9초 동안 지속되는데 그 시간 동안 새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그 시간들이 합산돼서 새의 수면 시간이 되죠. 말바의 굽은 말을 위한 실제 신발로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말굽에 부착합니다. 말발 굽은 말이 자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져 거친 포장도로와 같이 특히 거칠고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서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요. 말굽은 발굽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귀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발굽 중앙은 예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운데 말굽을 붙이려고 하면 말들은 고통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발굽의 측면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말굽은 둥글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가짜 패션 손톱을 붙이는 것과 비슷해요. 책을 읽으면 가끔 졸음이 쏟아지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이 점을 이용해서 저녁에 잠들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잠들고 싶지 않은데도 잠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침대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책을 읽습니다. 이는 책을 읽기에 완벽한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잠들기에도 좋죠. 낮에 있었던 모든 고민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에 이상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잠들게 되죠. 대부분의 샴푸는 머리를 두 번 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글쎄요,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처음 감으면 먼지와 죽은 세포가 모두 제거되고 두 번째로 감으면 모발과 두피에 수분이 공급돼요. 따라서 네, 두 번 감는 게 좋지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매일 또는 격일로 씻으면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베이비 당근은 크기가 작고 일반 당근과 달리 젖어 있어요. 베이비 당근은 특별한 종류의 당근이 아니라 일반 당근의 껍질과 겉표면을 잘라낸 다음 예쁘게 보이도록 다듬어서 만든 거예요. 문제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일반 당근은 수분을 가두는 층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잘게 다져진 아기 당근은 쉽게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이 약간 들어있는 봉지에 담아 판매합니다. 장난감 가게에는 비니 베이비 봉제 인형이 가득하죠? 그리고 커다란 눈보다 더 상징적인 디테일은 타이라고 적힌 태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작은 제조회사예요. 1993년에 등장한 비니 베이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타이는 회사 이름이지만 약어가 아니에요. 회사 설립자인 H. 타이 워너의 실제 이름입니다.